결혼을 앞둔 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민도 많이 할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의 뭐 성생활이라든지 아니면은 임신이 되나? 이 고민이 있을 것 같고, 임신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태아에 좀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떤가요? 그거는 이제 가능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암을 했을 경우에, 알았을 경우에 이그 암을 어떤 수술을 한다든지, 특히 이제 항암 방사선을 하게 되면은 어떤 그런 이 난소나 그 남자들 같으면은 어떤 고환이나 이런 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여성분들이 가임 연령에 애를 가져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항암을 하기 전에 미리 이 정자라든지 난자를 갖다가 이렇게 뱅킹을 해놓는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암이 있다 해서 임신을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뱅킹을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건강해졌을 때 애를 낳고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하는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암 환자하고 빈혈은 어떤 관계 있을까요? 우리 암은 암 환자들의 빈혈이 많죠. 특히 이제 수술하고 수술하게 되면은 수술하면서 출혈을 하기 때문에 빈혈이 올수 있고, 그리고 항암을 하게 되면 항암제가 골수를 때려요. 골수를 때리기 때문에 우리가 골수에서 이런 적혈구 생산을 많이 못하게 되고, 그래서 떨어질 수가 있고, 방사선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골수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빈혈이 올수 있고, 그리고 암이 있는 경우에 잘 먹지를 못하잖아요.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빈혈이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특히 소화기관에 오는 암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세 출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도 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피부라든지 이런 암이 진행이 돼가지고 괴사가 되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출혈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빈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빈혈이 오는 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빈혈이 오는 경우에 아주 심한 빈혈, 예를 들어서 수술이나 항암하다가 막 뚝뚝 떨어져서 예를 들어가지고 막그 헤모글로빈 수치가 막8 이하로 내려간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이제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철분제를 주거든요. 근데 철분제를 저는 철분제를 잘못 주게 해요. 왜냐하면 이 철분제가 암세포도 철분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암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철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내가 내그 헤모글로빈을 이 빈혈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분제를 먹지만 실제 들어가면 암세포도 지가 필요하니까 가져가요. 그래서 그 근거가 바로 페리친이라는 이게 높아지거든요.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페리친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암세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빈혈을 차라리 아주 심한 빈혈이 왔을 때 저는 이렇게 철분제를 공급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혈을 하는 게 낫다. 그러면 수혈을 하게 되면 이게 헤모글로빈이 그냥 통째로 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철분으로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암세포가 빼들어갈 일은 없어요. 그리고 아주 만성으로 서서히 오는 빈혈 같은 경우는 음식으로 저는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온화된 철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스피루, 아니, 그 음식하고 같이 먹었을 때 비타민C가 우리 음식 속에 있는 비타민C는 몸 안에 들어올 때 철분을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비타민C가 끌고 들어오는 이 철분제에다가 우리가 우리 그 스피룰리나나 아니면 크로렐라 이렇게 야채류 있잖아요. 이 여기에는 포피린이라는 우리 헤모글로빈에 있는 포피린하고 같은 틀이 있어요. 우리가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은 포피린의 틀에 가운데 철분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이게 헤모글로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스피룰라나 크로렐라 속에 이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 틀하고 비타민C를 먹었을 때 끌고 들어오는 철분하고 이게 결합이 되면 자연스럽게 빈혈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저는 철분제는 가능한 한 우리 환자들한테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제 암에 걸리면은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게 아마 내가 건강을 잘못 챙겼구나. 이제 운동 열심히 해야지. 이 생각을 할것 같은데 지나친 운동이 오히려 암을 악화시킨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운동은 우리 암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몸 안에다가 산소로 공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암은 성장을 못 해요. 왜냐하면 암은 에너지를 만들 때 산소가 필요가 없어요. 산소가 있으면은
그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우리 암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를 기능을 잘하도록 만들면 만들수록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안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산소 공급을 우리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공기가 좋은 곳으로 이렇게 환자를 보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고압 산소통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산소를 갖다가 막 넣어주는, 고 압력을 가해서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게 산소 공급이 중요한데,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 있고 무산소 운동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근력 운동이 있잖아요. 뭐 역기 하거나 우리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들. 이거는 나중에 보면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숨을 헐떡거리고 하잖아요. 막 다리가 뻐근해지고 아프고 이렇게 하는 운동은 전부 다 이게 산소 부족한 현상이에요. 산소가 부족해졌을 때 근육통이 오거든요. 아. 오고 그리고 숨이 헐떡거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는 운동은 내 몸에 산소를 부족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 암세포가 크기 더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헐떡거리지 않고 네. 우리가 숨을 들이마셔서 산소를 최대한 이용을 하는 그런 운동들. 이런 운동들은 되게 이제 걷는 거죠. 걷는 게 가장 많고 조금 더 강도를 높이려면 우리가 경보 정도 네.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수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예, 실내에서 할 것 같으면 사이클링 있잖아요. 사이클링이라든지 그리고 러닝머신도 가볍게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산소도 충분히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 많이 시켜서 암세포가 가져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운동 중에서 우리가 약간 세게 하는 운동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근육 있잖아요. 우리 암 환자들은 근육이 많이 빠져버려요. 침상에서 너무 오랫동안 누워 있고 네. 그다음에 수술하거나 항암하면 기력이 없어서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많이 빠져나가. 근데 근육이 빠져나가면 이 빠져나간 만큼 우리가 밥이나 이런 거 음식을 먹었을 때 예? 근육이 가져갈 부분을 근육이 못 가져가면 암세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빠지면 안 돼. 그래서 근육을 빠지지 않게 하려면 어때요? 약간의 근력 운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럼 우리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들, 뭐 역기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막 강력한 줄넘기를 한다든지 막 100m를 한번 달려본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근육을 빠지지 않게끔 그리고 근육을 오히려 길러내게끔 그런데 또 그러면은 운동 중에서 어느 근육을 가장 길러야 되는 게 좋은가? 우리 몸 중에서 근육이 가장 많은 곳이 어때요? 엉덩이하고 허벅지죠. 상지에는 근육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하지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하지를 강화시키는 운동. 그래서 요즘에 그 헬스장 가면은 하지를 강화시켜주는 운동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근육이 너무 빠졌다 했을 경우에는 이걸 강화하는 운동도 일종의 암 치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그 운동은 그런 과학적인 근거 하에서 해야지 네. 무턱대고 막 이 막 산에 막 종주 등반 특히 우리 운동을 안 해가지고 네. 암에 걸렸던 분들이 운동 때문에 암에 걸린 거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에 필이 꽂혀요. 하루 종일 운동을 하고 그래도 막 불안해가지고 운동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운동은 그냥 걷는 것은 운동이 아니야. 막 달리기를 하고 막 헬스장 가서 하고 아니면은 막 산을 갔다가 막 땀 뻘뻘해서 오르내리고 하는 이런 운동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것은 마라톤이에요. 이게 100미터 달리기 하는 치료가 아니거든요. 꾸준히 내가 정말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 며칠 못 가서 지쳐요. 못해요. 근데 꾸준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운동도 스케줄표를 딱 짜고 프로그램에 맞춰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암 치료하는데 운동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은 꼭 뭔가 자신이 결정하지 못하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작아져. 시간으로 따지면 한 시간 이내가 좋습니다. 보통 50분 정도 그 걷는 운동을 하고 5분에서 10분 정도 근력 운동. 이게 가장 좋은 운동 방법입니다.